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거, 그렇죠? 모든 논리학의 출발이죠.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팩트냐, 오피니언이냐를 구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사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의견 갖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논리학적인 기본적인 용어들, 논리 관계, 또 귀납법과 연역법, 또 인퍼 추론 방법들, 또 어떤 긴 글의 각 부분의 역할들. 그 다음에, 자, 논리는요, 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읽고 알면 꼬여요. 기억도 안 돼요. 읽기 전에 알고,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지 알고, 그래야 거기서 포인트가 잡혀서 쉽게 내가 정리가 되지. 마음만 급하다고 그냥 서둘러 읽고 기억하려 들다가는 폭망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스킬들. 그래서 우리가 거위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우리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태평스러워 보이나 밑에서는 막 적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있지만 내 머리는 엄청난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말왜 해야지? 이걸 시각화하고 단순화하고 뒤집어보고 반대편 보고 앞으로 무슨 말 할지 생각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동시에 나도 모르게 피곤하지 않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논리예요. 그게 논리고 생각하는 게 논리고 그리고 문장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해석하는 힘. 그게 해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 이두 개가 되는데 어떻게 지멧이 안 나오겠어요. 점수가. 길을 쓰고 대충 봐도 뭐 10개 넘게 틀리기가 힘들다니까. 36문제 중에서 대충 풀어도. 저희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 그리고 수업에서 이런 거를 한두달 동안 우리가 배운다. 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금하신 거 여기 연락처 있단 말이에요. 상담, 공부 방법, 뭐 시험 날짜, 올해 뭐 지원해 마라. 너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약점이 뭔지 처방전이 달라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는데 숨기면 안 되겠죠. 뭐 여러분 전뭐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GMS을 클리닉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또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고 저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시고 많이 물어볼수록 이 시험이 빨리 끝나고 고생을 덜 하시니까 연락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